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파리로 워싱 박성입니다. 제 아들이랑 같이 나왔어요. 생후 2개월 된 아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석촌호수에 놀러 왔거든요. 오늘 아토를 산책시킬 겸 해서. 원장님, 요즘에 몸매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만의 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에는 이제 대세가 슬림한 몸매보다는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간 그런 몸매를 훨씬 선호하시거든요. 요즘에는 건강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건강미, 탄력, 뭐 섹시미 이런 몸매를 더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베이비 페이스가 만약 유행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몸매는 또 건강미가 있고 섹시미가 있는 게 유행인 거고요. 요즘 트렌드 자체가 약간 서구화된 몸매를 선호하시는 성향이 강하세요. 슬림하더라도 가슴하고 엉덩이 좀 빵빵하게 이런 몸매를 더 선호하시거든요. 옛날에는 허벅지도 굉장히 마른 허벅지를 선호해서 뭐 지방 흡입을 많이 했다면 요즘에는 다시 지방 흡입을 하셨던 분들도 허벅지까지 채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슴 라인부터 엉덩이 라인, 허벅지 라인까지 전반적으로 좀 몸매 볼륨감이 중요시 여겨지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엉덩이 시술을 시작하신 지는 몇 년 정도 됐어요? 저는 시작한 지 지금 6년 차? 우리나라에 엉덩이 시술이 유행한 지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거의 처음으로 시작하지 않았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랑 지금 할 때 그 시술할 때 뭔가 기법이나 아니면 환자분들이 원하는 디자인이 많이 달라졌나요? 아마 제가 시작한 시기쯤부터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조금 뭐 부분적으로 시술을 원하시는 분들, 뭐 국소적으로 시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볼륨감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국소적으로 시술을 아직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만약에 나는 골반만, 나는 어디만 이렇게 하게 되면 엉덩이는 사실상 그 3D 기법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얼굴 자체가 그렇잖아요. 평면이 아니라 골격진 부위이기 때문에 엉덩이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교정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엉덩이는 전체적으로 조금 시술하는 게 대세가 됐고 기법에는 딱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아요. 환자들이 원하는 디자인이 그 요구하는 디자인이 조금 더 다양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트렌디하게 조금 더 차별화된 개별화된 시술을 하고 있죠. 처음에만 이제 전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유지할 때는 국소적으로 시술을 주로 하시는. 이제 그것도 이제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내가 이제 시술한 지 오래돼서 뭐 전체적으로 다시 손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하셔야 되고 다른 데는 유지가 잘 됐는데 뭐 부위만 빠졌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부위만 시술을 하셔도 되죠. 혹시 연령대도 엄청 다양하죠? 연령대는 20대 초반부터 60대까지 있어요. 연령대별로도 원하는 디자인이 많이 달라요. 20, 30대는 보통 라인이 많이 드러나는 확장 시술을 많이 하시고 골반부터 전체적으로 볼링공 같은 엉덩이 뒤에서 봤을 때 몸매가 아주 도드라지게 하는 시술을 선호하신다면 40, 50대, 60대들은 꺼진 부분을 보완하는 시술 그리고 뭐 평생의 컴플렉스였는데 볼륨을 좀 갖고 싶다 이런 분들 옷을 입을 때 우태가 너무 안 난다고 하셔서 하시는 분들 그렇게 시술 많이 하시죠. 시술 후에 다리를 꼬거나 아니면 뭐 특정 자세를 오랫동안 하는 경우에 좀 변형이 생길 수도 있나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왜냐하면 만약에 자세에 따라서 만약에 모양이 바뀐다 이거는 뭐 아주 무리한 자세가 아닌 이상 별로 그런 현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시술 직후에는 세게 압박을 준다든지 딱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엉덩이 부분에 뭐 세게 마사지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거는 좀 피해주시면 좋고 시술 한 1, 2주 정도는 이물감이 살짝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되면 완전히 내 것처럼 자연스럽거든요. 그 시술 부위와 시술이 들어가지 않은 부위의 경계도 없어지고 아무도 모르죠 시술이 들어간지. 시대 때까지만 해도 그냥 완전히 슬림한 몸매가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뭐 연예인 예를 들면 전종서라든지 연예인 뭐 BJ 인플루언서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몸매들이 남들이 봤을 때 굉장히 섹시한 볼륨감 있는 몸매를 선호하시는 트렌드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런 트렌드가 일반인분들에게도 해당이 되시거든요. 아무래도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맞아요. 요즘에 몸매 좋은 일반인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러닝크루 그런 것도 다 유행하는 게 아무래도 몸매가 대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운동을 해서도 안 되는 부분들은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